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ETF의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30만 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보셨구나. 네, 네. 밖에서 보니까 꽃가루도 막 난리던데. 네. 장이 좋아야 할 텐데. 30만 원이니까 세 번 쏘시더라고, 꽃가루를. 네, 철저하게 아프리카 방식입니다. 네. 10만 원당 한 번씩. 탁프리카입니다, 탁프리카. 탁프리카. 네.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하시고 싶으셔서 쏘신 것 같긴 한데. 아, 탁구님께. 네네네. 근데 감사하다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뭐 그대로 읽어드리면 김탁님의 네. 주식 종목 알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자에 공감하면서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편견에 싸워나가는 모습을 지지합니다. 아, 네. 와,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못 읽어가지고. 네. 아, 대단합니다. 역시 대표님이 저...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99님. 네. 탁구님께 30만 원.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약간 지금 본인 힘으로 안 들어 조금 서운해하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래요? 아 제가 이제 한 4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단 한 번도 네. 최고 기록이 얼마셨나요? 저는요 3만 원? 4만 원?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약간 댓글창에 보니까 정프로님 팬들은 다 같이 물려갖고 주시게 저한테 저도 쏠 돈이 없다고 지금. 원망할 수도 없는 게 저 네. 팬들은 또 다 그렇게 조금 어려워요 지금. 오늘 그 아무튼 본부장님 준비하신 거 전에 이제 2차전지 네.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 ETF가 최근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급의 쏠림이 확실히 있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200억이었잖아요 그 네. KB스타.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그게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2차전지 수급들이 한 번에 나오니까. 네, 그래서 뭐 제가 이거는 뭐 말미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지금 저희 쪽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 이런 테마형 ETF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요. 테마라는 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섹터는 아니지만 뭐 미래의 성장성이 담보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섹터 단까지 가기는 좀 미흡하지만 성장성이 담보되는 그런 부분들을 미국에서는 테마라고 많이 부르고 참고로 미국에서는 테마라는 유형의 ETF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가 매일 아크라든지 이런 것만 보시니까 미국에서는 아 테마 ETF를 미국에서 많이 투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섹터 ETF를 많이 투자하시거든요. 섹터라는 것은 그 해당되는 키워드에서 매출액이 발생해야 돼요. 네, 그래서 탁프로님께서도 제가 아마 지지하시는 분들이 항상 탁프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매출액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실적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테마 ETF를 투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마 ETF도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2차전지가 살아남은 이유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얘기를 좀 말미에 드릴까 했는데 서두부터 좀 드리게 됐고요. 방금 이제 다솔 솔프로님께서 아, 오늘 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오늘 솔 신한자산에서 신규 ETF가 예, 신규 ETF가 내일 상장합니다. 그래서 솔 예 화면 이다 잠깐 솔 예 이다 솔 예 솔루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화면 보시면 제가 거래소 홈페이지 잠깐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방금 탁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KB스타 2차전지 또 액티브였습니다. 액티브 아무래도 2차전지 시장 특히 한국 2차전지 시장은 코덱스와 타이거가 투탑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KB스타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액션을 취하는 방법은 ETF 쪽에서는 액티브 ETF로 상장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엣지를 주는 방법이고요. 솔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한자산이고요. 마찬가지로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액티브 ETF입니다. 기존의 반도체 ETF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있는 반도체 ETF 또는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ETF 심지어 중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ETF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한자산 쪽에서는 뭔가 다른 차별성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이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과 글로벌에 있는 반도체 기업을 섞는 그런 시도를 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액티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액티브가 좀 재미있는 게요. 신한 자산운용이다 보니까 신한금융 투자 리서치랑 협업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액티브 ETF라고 해도 리서치랑 협업을 해서 액티브 ETF를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있긴 있는데 거의 없는데 신한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투자가 워낙 해외 쪽 기업 분석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신한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와 협업을 해서 ETF를 만들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예, 요게 이제 보도 자료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걸 보실 때는 제가 이제 뭐 몇 가지 팁을 좀 드렸는데 어떤 키워드로 계속 ETF가 상장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생각하는 미래 먹거리 또는 성장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요즘은 뭐 두 가지 단어죠. 2차 전지 and 반도체.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고요. 거기에 하나만 더 붙인다면은 차이나. 차이나. 예, 예. 그러니까 차이나면서 2차 전지면서 반도체면서 이게 이제 ETF의 가장 큰 트렌드고요. 이런 테마형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실 때는 반드시 기초 지수를 누가 만드는지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기초 지수를 누가 만드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이 운영사가 어떤 방향성으로 ETF를 설계했는지 아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S&P는 우리가 알고 있는 S&P 그 회사 맞습니다. 글로벌 세미컨덕터, 글로벌 반도체인데 코리아 틸트, 그러니까 한국에 틸팅된 글로벌 반도체 지수를 S&P가 만들어줬다라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그 내일 되시면 아마 PDF가 공개될 테니까 반드시 뜯어보셔야 되고요. 이 신한자산에서 생각하는 엣지가 뭘까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신한자산 운영 쪽에 투자 설명서를 좀 달라고 해서 좀 받아봤더니 결국은 신한자산 쪽에서 얘기하는 반도체의 미래는 균형입니다. 균형. 여기 보시면은 아마 탁프로님이 동의하실지 동의 안 하실지 좀 궁금하긴 한데 한국, 미국, 대만, 일본을 나눠가지고 생산, 장비, 소재, 후공정, 비메모리, 메모리 할 것 없이 한국만 투자할래? 미국만 투자할래? 대만만 투자할래? 일본만 투자할래? 반도체를 투자할 때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으로만 구성하게 되면 이런 불균형이 일어난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신한자산 쪽에서는 강력하게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에만 투자하는 반도체 ETF는 뭐 코덱스 반도체라든지 제가 삼성전자 빠진 반도체입니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대표적인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그렇죠. ETF가 미국에만 투자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ETF고요. 그리고 또 한국 대만을 또 엮은 반도체 ETF, 그러니까 뭐 반도체 기업이라기 보기보다는 테크 기업을 묶어놓은 건데 한국 대만을 묶어놓은 테크 기업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 신한자산 쪽에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쏠림 또는 특정 공정에 대한 쏠림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로벌 한국에 있는 기업 20% 글로벌에 있는 기업 80% 이렇게 섞어서 반도체 ETF를 만든다면 가장 균형 있는 반도체 ETF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예,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예, 종목을 보시면 이건 전 종목 아니고요. 2월 말 기준이니까 내일 나오시는 거랑 나오는 종목이랑 조금 틀릴 수 있는데 뭐 1위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엔비디아, TSMC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 하위 종목에는 글로벌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어플라이 머트리얼스 이런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비메모리, 메모리 그리고 전공정, 후공정 이런 것들을 좀 아우르는 쪽에 좀 집중한 ETF다 라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네. 저 탁프로님 혹시 네네. 종목 보시면서 네. 어떻게 보시나요? 잘 못 봐봤어요. 예, 너무 빨리 지나가서. 예,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아, 네. 아, 하이닉스가 제일 많네. 예예예. 예, 예. 결국은 하이닉스를 제일 축으로 낸 것도 한국형. 예, 한국형 반도체의 뭐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브로드컴이 들어가 있냐? 예. 6%나? 그리고 브로드컴이나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네, 암드 예,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고죠. 이런 쪽으로 좀 균형을 맞추면서 네네. 좀 기존의 반도체 ETF들 너희들은 편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강하게 좀 던지고자 좀 한 것 같습니다. 비교 지수의 비중이라는 건 아까 그 S&P 지수 네 맞습니다. 비중이 왜냐하면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비교 지수의 비중과 내가 갖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액티브 ETF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 지수 대비해서 얼마나 오버웨이트 했는지 얼마나 언더웨이트 했는지가 아마 뭐 신한금융 투자 리서치 센터에서 생각하는 반도체에 대한 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투 리서치와 협업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네. 신금 그래서. 그 제가 요거 들어오기 전에 계속 네. 찾아보니까 이번이 첫 번째 시도인가라고 생각해서 조금만 더 찾아보니까 혹시 과학창업판 들어보셨나요? 과학창업판? 네, 스타 50. 네. 네, 스타 50. 요것도 신한자산만 액티브로 냈어요. 제가 그때 확실히 기억나는 게 저희 코덱스나 뭐 다른 운용사들은 패시브로 냈는데 스타50을 그대로 복제하는 패시브로 냈는데 신한자산만 액티브로 내면서 아마 그때부터 이제 리서치와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내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앞서서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내용을 좀 준비했어요. 2차 전지, 차이나 2차 전지, 그리고 한국 2차 전지 관련해서 아마 뭐 이 방송 보셨던 분은 제가 코멘트 드리지 않더라도 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락다운들이 있었는지 뭐 그런 것 좀 아실 거고요. 오늘 공교롭게도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ETF들이 차이나 중국향 ETF였으니까 뭐 내일 한번 락다운 관련된 뉴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하나 더 하셔야죠. 예,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3월에 대중소지수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중소지수. 네, 네. 소위 말하는 사이즈, 시가총액 그렇죠. 규모별 지수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두들겨 맞다 보니까 오늘도 뭐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중소형주가 잘 나간다 그런 기사가 나와서 관련된 ETF 한번 뽑아왔습니다.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자, 이거고요. 중소형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은 섹터였습니다. 섹터. 테마도 하나의 섹터입니다. 아직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성장성이 담보되는 게 소위 말한 테마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중소형주, 대형주 지수는 규모별 지수예요. 1등부터 몇 등, 몇 등부터 몇 등, 몇 등부터 몇 등 이렇게 규모별로 시가총액 규모로 자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2월 3일부터 자르는 이유가 있나요? 아마 이거는 그 기사 편의상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려고. 예,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도 같은데요. 아마 이때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좀 많이 못 가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형주 그러면은 그냥 보통 100등. 100등. 예, 100등은 대형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코스피 200이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 200, 200개 종목이어서 1등부터 코스피 200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 얘를 코스피 100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ETF가 있는지 여기 대충 코셀프, KB스타, 코덱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네.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좀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요. 좀 글자가 좀 작아서 죄송한데 코덱스 200 중소형은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코스피 200이 200개니까 1등부터 100등을 제외한 101등부터 200등까지 자른 겁니다. 코스피 200 내에서? 네, 200 내에서. 그러니까 얘도 이름이 약간 이상한 겁니다. 중소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코덱스 200 중소형은 그냥 코덱스 200 한 중형 정도라고 네, 준중형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중형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KB스타 중소형 고배당은 여기는 이제 FN 가이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유니버스가 FN 가이드 유니버스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50개 종목으로 예, 시가총액 상위 150개 종목으로 뭐 고배당 순서대로 해서 80개 종목으로 만든 거고요. 마지막으로 코세프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FN 가이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 상위 뭐 상위 100개 종목을 제외한 100개 종목을 제외했다는 얘기는 1등부터 100등까지를 제외했다는 얘기입니다. 본부장님께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저는 이제 펀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펀드 퀄리티 자체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봤을 때는 이제 한 해는 엄청 이익을 많이 냈다가 그 다음에 적자냈다 이런 주식들은 멀티플을 많이 못 받잖아요. 우리 네, 할인을 그렇습니다. 해주는 건데 이제 제가 좀 약간 잠깐 살짝 보니까 그 한 개 빼놓고는 다 YTD로 다 마이너스고 1월 달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더라고요. 네. 이제 중소형이라는 게 좀 아무래도 그런 좀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ETF 같은 것도 이제 중소형 ETF가 수익률을 너무 짧게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면 몇 년을 보면 다 수익률이 좋긴 해요. 네. 이 중소형 보니까 막 몇십 프로씩 나긴 했는데 YTD로는 조금 더 뭐랄까 이 변동성 부분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도 처음 봐가지고 중소형 ETF. 저 세 개는 네. 전부 다 패시브형입니까? 네, 패시브형입니다. 패시브형. 네. 네. 지수를 그대로 복제하는 네네네네.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그 수급의 쏠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ETF에서 메이저는 ETF에서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대형주입니다. 네, ETF에서 주로 제가 뭐 2차 전지, 뭐 전기차, 뭐 반도체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해도 대부분 다 그 유니버스에 들어가는 것도 대형주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ETF에 들어갈 정도의 시가총액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종목들은 패시브 수급상으로는 소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중소형주 관련된 ETF를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들이 그냥 보통의 ETF라면 들어가기 힘든 종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패시브 수급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패시브 시장이 커지고 있고 네. 또 연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중소형주들은 이런 수혜를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아마 탁프로님께서 좀 뭐 은유적으로 드리지 않았나 뭐 그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아, 정말 패시브라는 게 정말 가는 놈만 더 가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네. 생각들도 좀 얼핏 해보고 있어서 좀 다양한 네. 방법으로 좀 ETF를 만들어서 네. 좀 소외받은 종목들도 좀 패시브 수급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사명이 아닐까? 뭐 그런 네. 생각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가 패시브와 액티브의 공존의 시대고 그렇죠. 패시브가 더 사실은 지금 더 온고잉 더 성장을 지금은 아무튼 최근에 더 컸잖아요. 많이 이제 컸으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액티브한 운용을 하는 스타일이지만 패시브에 대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워칭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기회를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예전에 그 르카프 프로스펙스 예, 그다음에 예. 하나가 이제 액티브 코오롱에서 불안하다 나오고, 불안하다 액티브, 불안해 아니 액티브 브랜드 있었잖아요. 예, 코오롱 스포츠에서. 네,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겠는데. 네. 아, 진짜 몰라요? 모르겠어요. 와. 액티브 브랜드요? 코오롱 네. 액티브라고 예. 운동화 중에 그래도 넘버 한 2, 3위 정도 남아 했던 것 같은데. 예. 예. 프로스펙스 그다음에 뭐 프로 월드컵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나이키 조단 시리즈 이런 거 아니고. 나이키랑은 조금 하기 힘들었고. 조금 결이 다르네요. 예, 그 대적하기는 좀 쉽지 않았고. 하여튼 프로스펙스랑 거의 네. 비슷했던. 네. 아, 그래요? 아, 저는 리복을 좋아해 가지고 그때. 리복. 예, 예. 아, 리복도 있었죠. 네. 아, 이번에 제가 LG 트윈스 팬인데요. 그 LG 트윈스 같은 경우 데상트 입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네, 프로스펙스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아, 데상트는 아, 일본 브랜드라서 바꿨나 보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네네. 네. 한참 일본 불매 운동 있을 때 아, 네. 그때 뭐 데상트 옷만 입고 골프장 나가면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아, 사람들이 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랬네. 네네. 아, 저도 집에 있던 유니클로 많이 불태웠습니다. 아, 진짜 태우셨나요? 아니, 그 네, 입고 나갈 수 없나요? 집에서 태우신 건 아니죠. 입고 네. 나갈 수가 네. 없어요. 아니, 저는 이 방송 저도 이제 좀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패시브 펀드, 액티브 펀드 얘기하다가 코오롱 스포츠 액티브가 얘기 나올 줄은 아,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네.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인문학입니까? 결이 다른 것과의 어떤 링크, 네. 네. 끊임없는 메타포. 네. 예, 인문학입니다. 어마어마한 해석이네요. 네. 어마어마한 해석. 자, 우리 최창기 네. 본부장님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습니다 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